네, 김성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조국과 문재인 비리 공동체를 분석하시네요. 네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키워드가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조리돌림, 조리돌림, 예. 하나는 비리 공동체. 그 가운데에 이게 5.16 군사혁명 이후에 나는 깡패입니다. 리제면 뭐 그래갖고 이저 앞에다 이렇게 리정젠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러니까 이 자들은 조국, 이재명, 문재인은 그냥 깜빵에 갈게 아니고 조리돌림을 한 다음에 깜빵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조리돌림인데 문자 그대로 조국하고 리재명, 문재인 이래 조리문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부터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국을 임명하면서부터 좌파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조국,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 비리 공동체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문다혜가 뭐 자기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이거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고 니네들은 비리 공동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비리 공동체라는 말을 서울의 소리 이런 데서 먼저 썼더라고요. 그래요, 걔네들이? 예, 비리 공동체라는 말을 먼저 썼는데, 물론 이 자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비리 공동체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이놈들이 늘 쓰는 방법, 막 뒤집어 씌우고 하는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걸 다루고자 합니다. 네, 거기에 가운데는 그렇고, 왼쪽에 보면 조국 일가족의 가족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도 이제 석사학위 연세대 학사학위 석사학위 반납해서 이것도 범죄고, 그리고 조민도 마찬가지로 범죄고, 그리고 이제 조국의 동생도 역시 조국 그 먼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당이 그렇고, 이재명의 경우에는 뭐그 아주 흉악범들이 에 가족 일가 친척이 많지 뭐 않습니까? 살인범들이 있잖아요. 네네, 살인범을 또이 이재명 이자가 또뭐 그거를 뭐 데이트 변호했고. 폭력이니 헛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들이야말로 비리 공동체고 범죄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 다음 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전에 제가 우리 저 이봉규 TV에서 막시즘이 아니라 막시움이다 야자 이자들은 요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문재인 이게 얘기가 되니까 문재인 뇌물죄 제2의 논두렁식의 공세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거꾸로 지네들의 약점과 비리를 상대편에게 공세로 해서 뒤집어 씌우는 전형적인 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른쪽에 유시민이 헛소리를 했어요. 이 논두렁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논두렁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유시민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 회갑 당시에 물어봤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계를 뭘로 망치로 두드렸겠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뭐 농두렁에다 버렸니 어쩌니 헛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걸 시계를 두드렸겠다라는 것 자체가 논두렁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계는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을 유시민이 간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조국이 또 거꾸로 이거 논두렁식의 공세 시작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저들의 전형적인 막시움, 막가파식 뒤집어 씌우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좌파들의 공세를 아, 이게 이들의 약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뒤집어서 거기에 포인트업처럼 바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지금 이제
이자들은 언제나 이익에 따라 뭉치고 이합집산을 하는데 지금 저기 전라도의 그 영광군수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가지고 지금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의 텃밭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조국이가 이제 뭐 지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여기 한 달씩 살면서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도 나도 이래가지고 지금 둘이서 지금 치고받고 지금 혈투가 네.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제가 이게 조국 혁신당이 아니고 전에 FNL에서 그 이거 파렴치 범죄장이다. 네. 이게 조국 혁신당이 아니고 파렴치 범죄당이다. 요거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파렴치 범죄당이고 탄핵 연대가 아니고 범죄인 연대 아니냐. 네. 요런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네, 네. 거기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이가 들어가면서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필 규정이다. 네. 그래 얘기를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런 말을 썼어요. 사기꾼은 필시 귀신이라도 아마 정지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게 사필 규정 이재명식 고사성어 아니겠는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검찰이 뭐 사건과 증거를 조작한다. 아 지들이 사건과 이재명 지놈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했지 검찰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니까 참 황당한데 제가 이 사건과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전에 원래 이재명이가 이제 그 증거 저기 위증 교사를 할 때 그 네. 사건의 원인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사 사칭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거꾸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이 고소한 사건 있죠. 네.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이자들은 당연히 이거는 위증 교사를 해서 했는 이걸 문제를 삼으면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서 이재명이가 거꾸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문제를 삼아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심각하게 이거를 뒤집어 씌운 거죠. 네. 이거야말로 이 무고죄의 전형인데 뭐 이준석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이재명이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네.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 아, 이런 인간이 지금 네. 부끄럽지 않은 전과가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잡범이고 형사의 잡범인데 근데 이재명은 전과 3범이라며 왜곡 조작을 한 음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검사 사칭 방조 누명 어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당황한 시장이 나를 배우로 지목해서 고소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를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밑에 숨어져 있는 전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자의 행태는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네. 위증을 시켜놓고 위증을 교사해놓고서는 이것을 검찰이 증거 사건과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네. 장 보시죠. 그래서 이 좌파 이 부분을 오늘 또 해야 되는 얘긴데 이 제가 이 신앙님 지난 시간에 신앙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신앙님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그 집을 뭐 했는데
김만배가 지 누나를 시켜가지고서 그 집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자들은 딱 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서 덫을 넣고 이게 범죄에 덫을 놓는 거죠. 말 못하게. 최지영이가 몰카한 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파우치 그래서 백으로 덫을 놓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뒤집어 씌우고. 네. 그래서 거기 50억 클럽이라는 게 멤버 의혹이 있는데 네. 권순일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네. 거기에 곽상도 의원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여기가 저거죠. 덫을 놓은 거죠, 이제. 예, 덫을 놨는데 왜 곽상도 의원의 주목을 하냐면 당시에 문재인의 그 죄악이라든지 범죄를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곽상도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들이 곽상도를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찾아봐도 없는데 내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대장동 그 저기 1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서 어느 회사에다가 요거를 맡기고 A구역, B구역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공개 입찰이 아니고 컴퓨터로 이렇게 그 뭐라 하나 무작위로 뭐한 것처럼 해가지고서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광주 대동고 출신들하고 연결돼 있는 네. 이른바 광주 인맥들이 3분의 1을 8개를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컴퓨터로 추첨한 것을 담당했던 자가 대장동 그 성남의들의 1호 사원으로 영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리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사실은 그 대장동 추첨을 해가지고서 몰아넣기에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덫에 걸린 대장 거죠. 곽상도 아들과 곽상도 곽상도가 아들이 걸린 걸린 거죠. 거죠. 예, 곽상도 의원이 자기가 이런 걸 알고 했다가는 그렇게 진짜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파헤쳤겠습니까? 아들이 걸린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덫에 빨아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또 이제 신앙님 이자도 역시 덫에 걸린 것일 수도 있고 신앙님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쪼돌리다 보니까 이거는 지가 그 덫에 스스로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신앙님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앙님이라는 자는 이재명의 선거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자 아닙니까? 네. 그 지난 대선에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신앙님 그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저기 문재인 이자들은 다 비리로 가족뿐만 아니라 비리로 얽혀져 있는 비리 공동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 네. 얘기고 그다음에 50억 클럽의 멤버 중에서 박영수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밑에 보면은 김수남 총장 있어요. 네. 김수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수원 지검에 있던 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예. 성남시 관장했던 수원 지검.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부 다 덫을 놔가지고서 절대로 자기들에게 수사가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집을 왜 누나를 통해 가지고 김만배가 집을 매입하게 했을까? 이건 너무나도 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도 했고 중앙지검에서 특수통 검사로서 이런 비리들을 많이 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의 향배와 무관하게 결국에는 이 특수부 검사들이 자기들의 비리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덫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네, 짓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거기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김만배 누나가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집을 구매를 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2019년 4월 달에 김만배 누나 김모 씨가 그러면은 이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놓은 것을 21억에 내놨는데 이거보다 2억원이나 낮은 가격으로서 급해가지고서 2억을 이 저가로서 이거 네. 이제 팔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고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아래 작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본부장 리스크 해가지고 그 열린공감 이놈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이렇게가 본부장 리스크라고 네. 했는데, 지금도 이런 방식의 비리의 덫을 놓는 것은 횡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나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집요할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문재인 정권의 그 핵심을 찔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다곽 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래 애국우파들의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주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파 전가의 보도, 뒤집어 씌우기, 범죄의 덧놓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은 비리 공동체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또 아까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들은 그냥 감옥에 몰려간 것이 아니라, 이 조리돌림을 해서 전 국민이 이들의 추악한 범죄를 알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가 덫에 안 걸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덫에 그러겠어요? 걸린 사람도 잘못한 거죠. 50억에 그럼요. 눈이 멀어서 얘가 덫에 걸리지 말았어야죠. 근데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곽상도 의원은 그렇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한 거 그건 이제 덫에 걸린 거고요. 완전히 덫에 걸린 아니, 거죠. 그 김건희 여사도 덫에 그렇죠, 걸린 거죠. 그렇죠. 파우치 덫에 걸린 거고. 예. 네. 네. 그러니까 걸리지 이 말았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김성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덫에 안 걸리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